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에 처절했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토록 결정했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가려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어제 통일부가 네. 탈북 어민 두명 강제 북송 현장을 찍은 예.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뭐 포승지를 묻고 또뭐 안대를 가리고 그리고 북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 사진을 보니까 훨씬 더 참담하고 처절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뭐 강제 북송이란 얘기만 나왔지, 예. 그 일체 비밀에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털썩 주저앉고 안 가려고 했다 이 정도인데, 사진으로 나오니까 예. 사진이 뭡니까? 모든 걸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다. 우리 한국에 귀순을 했으면은 그 귀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 당국에서 조사받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재판받고 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사흘 만에 조사 대충 끝. 북한에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친서, 그 부산에서 열린 그 있었잖아요. 한 아세안 한 정상회담. 아세안 정상 그 회담, 네. 거기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에 거의 편지에 우표 붙이듯이 어민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천인 공노할 일이고, 저 옛날에 왜 도살장에 왜소 끌려갈 때소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름에 복날에 개장사가 개 끌고 가려면 또안 가려고 그렇게 예. 난리치거든. 그거 참 몸부림치고 뒤로 엉덩이를 빼는데, 어린 어제도. 나이에 봐도 그 가슴이 참 예. 그개 소처럼 그 어민들을 끌고 간 거예요. 예. 예, 안대로 해가지고 억지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이게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가 한 짓이 맞는지, 저는 이거는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검찰에 고발한 것 같고 뭐 정치 보복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예. 진상을 알자는 거지. 저는 빨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사람이, 정말 이게 사람이 먼저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 검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파란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그 군사분계선, 그리고 북한 병사들이 보니까 털썩 주저앉았고, 바로 한 사람은 죽었어. 막 머리를 쳐박고 그냥 자유행위를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피범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가지고 끌어가니까 그냥 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 군사 분계선 있잖아요, 거기 넘는 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아주 예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통일부에서 이런 사진을 입수해갖고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당시 문 정권은 뭐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그때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또 국정상황실장 하던 윤건영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만은 민주당, 지금도 뭐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살인마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갖고 16명이나 죽였다, 그리고 귀순 의사를 확인을 못했다, 또 귀순 뭐이 얘기는 있었는데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납북된 어부들이 예. 자필 그러니까 귀순 의향서로 쓴게 자필이 있어요. 예. 그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거짓말을 해온 게 자필 그 의향서, 귀순 의향서, 이거하고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도 여태까지 국정원에서
월남한 사람들 조사를 몇 개월을 하거든요. 그쪽 가족부터 여러 가지 우리 그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조사 딱 3일.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서훈 국정원장이 조사 끝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 명을 진짜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총괄 지휘했잖아. 총괄 감독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인간이 먼저야죠. 인간이 먼저. 두 번째는 저 정의용 그때 국가안보실장 했잖아요. 그 사람 그 외교부 장관도 했는데 계속 뭐 기준 진정성이 했죠. 없었습니다 하고 얼마 전까지도 작년까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문건에 국가안보실 주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핵심이죠. 그때 서훈 국정원장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떳떳하면 도망갔겠어요?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서 연락 두절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빨리 협조한다는 거. 빨리 끌어와서 역사의 법정에 저 세워야 됩니다. 뭐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대인 학살 주모자들, 나치들 끝까지 최근까지도 찾아내서 처벌하잖아요. 정의용, 서훈, 문재인 무슨 죄를 졌는지 저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월남한 사람을 사흘 만에 어이 등기 우표 붙이듯이 우표 붙여가지고 친서하고 같이 갖다 줬어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이참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사건이 2019년 12월 2일 날이 탈북어민이 귀순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2일 날. 그리고 3일간 조사해 갖고 예, 5일 11월 날 5일날 넘겨준다고 어민 친서를 보냈죠. 어선까지 조사도 안 하고 어선도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독만 싹 해갖고 싹 지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일 날 강제 북송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공개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 있던 그 김육운이라는 안보실 제1차장이, 제2에스 대대장이 이렇게 본인한테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보낸 그 청와대에 보냈잖아요. 김육운한테 보낸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그게 보다가 이 기자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이게 들킨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북송 사실 자체도 없었던 그렇죠. 일로 해보려고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날조된 이게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지난번에 그 공무원 그 월북 또으로 또 조작해가지고 그 공무원 피격 사건 하고 이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과거 세월호 때그 세월호라는 게 교통사고 아니에요. 그참 불행하게 학생들 많이 그 죽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9번이나 조사하고 특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백배 천배 더큰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거는 정권이 개입해서 없던 일을 만들고 있던 거를 조작하고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거는 거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을 벌린 사람은 종신형감이에요. 그래서 뭐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군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JS 대대장이 그 김육운 안보실 1차장 실세한테 직접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경도 당시 국방장관 자기는 언론 날 때까지 신문 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진짜 아닙니까? 웃기는 거예요. 청와대 몇몇 놈들이 나라를 다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육군 뭐 참모총장 뭐 합참 의장까지 불러가지고 혼내고 조사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판 국정농단 이게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이라 하지만 사실 별로 한거 없거든요. 최순실 정도 낀 거지. 안데 이거는 정말 국록을 먹어가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농단이죠. 이거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귀순호가 의사가 없이 그냥 되돌아갔다 한다면 지금까지는 한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보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자유행위가 우려된다 해갖고 군한테 이걸 좀 당신들이 이렇게 북송을 그렇죠. 해줄 수 없느냐니까 군은 민간인을 할 수 없다 하니까 경찰 특공대 8명 그 사진 보면은 그냥 주저앉으니까 막 그 특공대들이 경찰복은 안 입고 민간인복은 입기는 했었습니다만 다 경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자유행위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김현철이 같은 사람도 국회에 나와서 정말 거짓말을 그냥 드러내놓고 온 거 아닙니까?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장관이라는 작자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주모자는 문재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김현철 장관도 그 2019년 11월에 무슨 회의에 가서 이런 사안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정자가 뭐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실무적으로는 다 처리를 했겠지만 결국 문재인인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이가 총괄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모자는 문재인이가 총감독이죠. 아니 문제는 북한한테 뭐 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불종 애교 뭐 온갖 짝사랑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특히 그 11월 말인가 한아산 특별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어떻게든 김정은을 불러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까? 성과가 김정은 오지도 않았죠.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북한한테 아첨을 하고 김정은 비위를 마쳤는데 그동안 뭐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남북 연락 사무소도 뭐 폭파해버리고 뭐. 그때 송영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사일로 한 송금만 해도 다행이야. 그리고 개성공단도 뭐 직원들이 다 접수해버리고 저기 박광재 사건으로 중단된 지금 금강산 그 시설도 다 지금 접수해갖고 뭐 때려 부셔버렸다든가 어쩐다든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한테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이제 북한에 핵 고도화만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았다고 봐야죠.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건지. 속았다고 보기보다도 자발적으로 북한과 짜고 우리 국민을 속인 거죠. 그렇죠. 운동권 정권들이. 문재인이나 정의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북한과 공모해서 우리 국민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정의용이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 만나보니까 비핵화한다고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그때 그랬잖아요. 네. 미국한테 가서 사기치다가 트럼프한테 그거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뭐 반신반의하고 하노이도 가고 뭐 저 싱가포르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국제 사기를 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진상을 진짜 철저하게 수사해서 저는 이 정의용 이런 친구 빨리 신병 확보해야 되고요. 문재인도 저 빨리 저 수사해야 됩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저 양산에서 시끄럽다고 난리치는데 조용한 데로 빨리 불러야 돼요. 이 정우영 같은 경우는 우선 출금부터 시켜 출금. 출금. 서울 내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낙연도 또 뭐 가버렸습니다만은 미국으로 공보로 뒤늦게 무슨 나이 들어서 공보를 합니까? 거기도 라임 옵티머스부터 구린 게 많잖아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그 오너 있잖아요. 어디 싱가포르 뭔가 출국해버렸다는 거예요. 단 그냥 돈 있고 백 있는 사람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우선 출금을 해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국내에서 떠들려고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야근 사람 같으면 벌써 저 어디로 좀 아예 머리 식히러 간다고 사라졌을 텐데 그 사람 또 국내에 또 미련이 너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도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구성을 했던데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사건 그러니까 안보농단이랄까 안보적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파헤친 태영호 의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여기도 이제 그 TF에 참여를 했던데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가
정체성의 문제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어찌다 이것도 그렇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저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아니 월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북한에서 무슨 행동을 했건 간에 우리 국민이에요. 예. 우리 국민을 우리 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재판해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서 처벌을 해야죠. 예. 근데 3일 만에 그냥 소포 보내듯이 등기 우표 보내듯이 재물 삼아서 예, 재물 예. 삼아서 김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대장하고 같이 끼어 팔기를 보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상 아마 저 해방 이후에 이 정도 큰 규모의 국정농단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뻔히 죽을 걸 알고 지금 보낸 것 아닙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 가자마자 죽었다고 그러죠 지금. 그래갖고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정치 체제 옹호하고 뭐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겁주는 용으로 그렇게 활용했다는 당신들 탈북하고 뭐 남한 내려가봤자 네. 다 이렇게 남한 정권이 보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소용없다 이렇게 활용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는 새터민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에요. 네. 너희들도 여차하면 굴비 꾸러미 끼우듯이 그래서 북한으로 갖다 놓는다. 엄청나게 겁을 준 거죠. 옛날에 왜 국회의원 하던 임수경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탈북자를 엄청 욕했잖아요. 배반자, 배신자라고 그렇게 욕했는데 이 좌파들이 정신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좌파들은 북한하고 저 민주주의 이걸 동일시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고 일본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게 좌파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정당성이 있는데 우리를 비하하고 김정일, 김일성 이거는 그 앞잡이가 지금 문재인이라는 게 이게 드러났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적행위인지 또 법적으로 그 뭐 여적죄 뭐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서해 네. 우리 공무원 해수부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네. 또 월북몰이 이런 것과 함께 이번에 이 북한 귀순 어민 강제 송환 사건 네. 이 부분도 정말 한치의 그런 네. 의혹이 없이 그럼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네. 해갖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갖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그럼요. 네. 관련된 사람들 완전히 네. 옛날에 간첩 잡듯이 이거 간첩이에요.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간첩, 내란 뭐 이거에 준하는 처벌을 엄하게 일망타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철 네.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네. 윤건영이라든가 네. 그에 관련된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국민을 네.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한영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네. 해야 합니다. 네. 아마 이게 지금 공공수사 3부인가요? 1부하고 3부에 네.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서울중앙지검에 네. 중앙지검에서도 뭐 아주 베테랑 네. 공안통돌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뒤따를 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겠죠. 그렇죠. 예. 어제 어민 북송 사진 강제 북송 사진 10장 뜬 거를 보고 분노하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네. 지금이라도 진상이 빨리 제대로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